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재한다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또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오늘 사연은 좀 내용이 좀 기네요.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또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봅시다. 찾을 수가 없어. 우리 고민이라는 거는 이게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은 늘 그렇지만 없어. 그냥 같이 공감해 주는 거야. 그냥 너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니,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알려줄게지만. 자, 제목! 스윙 투자, 장기 투자 어떤 것이 정답인가요? 자, 스윙 투자, 장기 투자라는 거는 이게 뭔 말이냐면, 주식 뭐 초보자분들도 계실 거니까. 스윙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한다는 거야, 종목들을. 그 다음에 장기 투자라는 거는 뭐 한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기다리는 거고. 결국 기간의 차이야. 기간이 좀 짧으면 단기 매매고, 좀 길면 스윙 매매고, 그 다음에 스윙보다 약간 더 좀 길게 본다는 건 장기 투자인 거고, 그러한 내용인데.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9월 달에 주식을 시작한 25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전역하고 군적금으로, 군에 들은 적금, 군적금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그때 당시 카카오를 2020년 10월에 매수하고 2021년 5월에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도하고 그 이후에 주식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식 때문에 아버지에게 미친 듯이 심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존리 대표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존리 대표님이라고 계셔. 나는 뭐 이분의 영상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분이 하시는 추구 가치가 장기 투자로 좀 많이 권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존리 대표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장기 투자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주식은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과 저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계속 오를 건데 왜 팔았냐고 해서 뒤지게 혼났습니다. 굳이 뒤지게 혼날 것까지는 있었을까? 약간 이게 오바를 한 것 같은데, 아버님이 카카오를, 내 자식놈이 카카오를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봤어. 그런데 장기 투자를 안 했다고 뒤지게 혼날 정도까지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수익 봤으면 그래 잘했다, 근데 왜 좀 더 들고 가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셨겠지. 너 왜 그 장기로 안 가져갔냐, 왜 팔았냐, 이거를 아버님 돈도 아니잖아. 자기 돈인데. 그럼 뭐라고 하지? 이게 좀 오바를 한 것 같은데, 이 동생이. 근데 아버지는 매도 방법을 환호에 파는 거라 말했는데 환호에 팔아서 혼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시작한 이유가 나중에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 시작했는데, 처음 가지고 있던 시드는 500만 원 정도였고, 아버지 말대로 우량주 한 종목에 300만 원 넣고 길게 10년 이상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가 의심이 들었고, 10년 뒤에 올라와서 봤는데 몇백만 원 얻기 위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당한 의심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시드머니가 한 500 있어. 자, 500 가지고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10년을 기다렸어. 10년을 기다렸는데 삼성전자가 100% 두 배 올라간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 버는 거야?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거지. 10년을 투자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만 알바를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모으는 게 더 빠르게 모으지 않았을까? 10년이면? 네. 안 그래? 하다못해 1년만 잡더라도. 그치?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자, 삼성전자를 내가 500만 원을 샀어. 1년 뒤에 삼성전자가 두 배로 갔다 치자. 삼성전자가 1년 만에 두 배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 정말 극구 이상. 왜냐면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인데 이 크고 무거운 주식이 1년 만에 두 배를 간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대 때 한번 갔었지, 삼성전자가. 네. 근데 그게 또 한번 이루어진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자,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났다 치자. 정말 좋은 상황이겠지, 그러면. 자, 500만 원 가지고 1년을 버텨서 5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번 꼴이야? 5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그지? 1만 원, 2만 원 번 꼴이야? 한 달에 알바하면 얼마야? 당근마켓에서 내 물건 갖다가 리세일해갖고 팔아도 그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이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냐면 기대 수익률과 기간의 문제라는 거야. 기대 수익률과 기간의 문제. 이거에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생각을 하고. 자, 아무튼 뭐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소액으로 단타 조금 해봤는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네 영역이 뭔데? 이 동생의 영역은 뭐야? 장기 투자도 지 영역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단타 해봤는데 이것 또한 내 영역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자, 계속 조금씩 주식 공부하면서 수익 투자가 시드를 좀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 수익 투자를 시작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아, 단타 쳐서도 안 되고 장기 투자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 가운데 라인을 파고 든 거야. 이게 이제 수익 투자라는 거지. 자, 수익률을 얻었어. 아버지는 주식 장기로 하는 중인 거 알고 계신. 이거 굳이 이걸 아버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매일마다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스윙 투자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 냈으면 됐잖아. 근데 왜 아빠한테 혼날까봐 장기 투자 안 한다고? 이 친구 군대 다녀왔다면서. 자, 근데 장기 투자도 틀린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액으로 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 그 종목에만 조금씩 넣어서 장기 투자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스윙 투자를 하면서 시드를 조금씩 모으는 투자 방법이 맞나요? 장기 투자와 스윙 투자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내용을 적어 주었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김밥들이 많아. 기본적인 베이스 김밥도 있고 약간 변형된 참치 김밥도 있고 김밥 천국만 가더라도 정말 김밥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 그 모든 김밥이 다 좋고 나쁘고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 아니겠지. 오늘은 내가 기본 베이스 김밥이 먹고 싶으면 기본 베이스 김밥을 먹고 또 어떤 날은 또 매운 게 땡겨서 땡초 김밥도 먹을 수 있고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결국 뭐의 문제야? 내 취향의 문제인 거야.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스윙 투자 어느 게 맞다라고 정답을 내릴 수가 있다? 김밥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론은 뭐다? 정답은 없다. 단기든 스윙이든 장기든 무언가가 나쁜 게 없어. 정확한 목표치를 정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는 어디 무슨 게임의 캐릭터를 고르는 게 아니야. 내가 전사를 한번 결정을 해. 내가 또는 마법사를 결정을 해. 그러면 이 마법사가 내 평생의 직업이 되겠지, 게임 내에서. 이런 그런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 상황과 변화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흘러가야 돼. 태풍이 불게 되면 곱게 서둬있는 나무는 뿌리채 뽑혀. 근데 갈 때는 안 뽑혀. 우리는 갈 때 같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지?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장기 투자가 나쁘다, 좋다? 아니야. No. 이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나에게 얼마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5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1년 가지고 있어서 500만 원 벌어. 잘 번 거지. 손실은 안 본 거니까. 근데 500만 원 벌 바에 차라리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더 빠를 거라니까. 자, 근데 금액을 높여보자. 내가 1억을 갖고 있어. 1억을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1억 장기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어. 이거는 앞에 500만 원 케이스하고 완전히 다른 케이스지. 그쵸. 왜? 1억을 벌라 그런다면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로 벌어야 된다는데 현재 시국에서 한 달에 1200만 원 벌 수 있는 알바가 있을까? 없다는 거야. 결국 이거는 자금력의 차이라는 거야. 장기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금이 좀 큰 사람일수록 운영하기가 더 좋은 거야. 장기 투자는. 왜? 자금이 큰 사람이 단기 투자를 한다? 이건 좀 힘들어. 왜냐하면 물량이 안 받쳐줘.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자금이 큰 종목들은 자금이 크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 내가 1억 원어치 사도 호가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 내가 1억 원만 사게 되면 호가의 변화가 2% 마이너스 3% 이렇게 변하는 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의 종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큰 사람들은 한 번에 그거를 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어울릴만한 종목들을 찾아야 돼. 근데 그러한 어울릴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중형주나 대형주나 우량주란 말이야. 그러면 중형주, 대형주, 우량주 특성상 단기간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하루에 20%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봤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시간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지?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 주시장 맨날 안 쳐다보고 아 오르든 말든 언젠간 올라가겠지 느긋하게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답이지. 근데 내 자금이 적거나 또는 나는 그만큼의 참을성이 없어서 뭐 못 기다리겠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매매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매매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단타 매매가 답일 수도 있고 2주 3주 들고 가는 또는 한 달 두 달만 들고 가는 수익 매매가 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내 말이 맞다야. 주식하면서 정말 무서운 게 내 말이 맞다야. 이게 정말 위험한 거야. 나는 단기 매매도 하고 중기 매매도 하고 장기 매매도 하고 다 해. 원래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장기 매매한 사람들 특성이 뭔 줄 알아?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물려서 갖고 가는 사람들이 80%야. 이해가지? 애초에 나는 장기 투자의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 나는 이 종목을 내가 이걸 샀는데 난 이거를 장기간 들고 갈 생각이 꽃만큼도 없었다고. 근데 샀어 하필이면. 근데 사자마자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난 단기로 들고 샀어. 아 3일만 딱 해갖고 3일만에 5%만 먹고 나와야지. 5%만 먹고 나와야지 하고 사. 근데 3일만에 먹기는 그냥 계속 자빠지면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기본이야. 내가 무슨 종목을 사가지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해야지 들어간 사람들 100명 중 20명 될까 말까야. 원래 장기 투자는 그렇게 만들어져. 단기 투자로 들어갔다가 스윙이 되고 스윙 투자가 됐다가 장기가 되고 이게 기본적인 순서야.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매매 방식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방금 말했다시피 내 말이 맞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매매를 하다 보면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있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있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100% 정답이라고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방법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그 방법으로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 방법도 맞고 얘 방법도 맞는 거야. 나는 둘 다 해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고. 이해가 가? 네. 1 더하기 1이 2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수학자들이 달라붙어서 풀이 과정을 만들어내.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증명하는 과정이 다 똑같아? 다 다르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사과 하나와 사과 하나를 갖다 놓고 그러면 붙여놨더니 두 개가 되네? 증명을 하는 거고. 자, 그럼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면 이거 두 개가 돼? Nope. 아니야.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면 물방울 하나가 된단 말이야.
어떠한 시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답이라는 게 절대 없는 거야. 우리는 어디 무슨 수학 공식을 푸는 사람들도 아니야. 하물며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장기 투자가 답이다? 중기 투자가 답이다? 스윙 투자가 답이다?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냥 본인이 다 해봐서 나한테 제일 잘 맞으면 그게 내 안성맞춤 옷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동생도 방금 형이 했던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걸 한번 보십시오. 김용재 소장이란 놈인데 이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한번 아버님께 그대로 한번 돌려줘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맞다 그러면 너가 뭐 아버님한테 다시 혼난다 그런다면 그때 뭐 나도 어쩔 수 없고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자, 그래서 스윙 투자, 장기 투자 어떤 것이 정답인가요? 라는 거는 없는 거야. 본인이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그게 결국은 정답이 된다. 항상 장기 투자가 됐든 스윙이 됐든 단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다? 무리하게 매매하지 말자.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오늘 동생 이야기 잘 들었지? 맞지 마 이제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맞지 말고 너도 당당하게 너의 의견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식은 뭐다? 왕도가 없다. 결국은 수익 내면 장땡인 거야. 누가 맞다 틀리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수익 내면 그게 정답인 거야. 알았지? 자신감을 갖고 혼나지 말고 잘해보자. 알았지? 다음에 또 사연 또 남겨줘.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스윙 투자냐 장기 투자냐 가지고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